코로나19 위험 지각이 신선식품의 온라인 소비자 태도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안전지향 태도를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저자는 공주대학교 외식상품학과 석사과정 박용규와 강경심 교수입니다. 서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아직 팬데믹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전반적인 소비 행태는 인터넷과 홈쇼핑 등 비대면 소비에 큰 폭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2020년 농촌경제연구원 연구 결과에서도 온라인 구입 신선식품류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가정 내 신선식품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와 같은 유행성 질병은 소비자 구매 행태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구매 시장의 온라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시책으로 인해서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온라인에 점점 적응이 되면서 소비가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자들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 이해하여 시장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위험 지각과 신선식품 온라인 소비자 태도, 구매 의도를 조사 분석하여 코로나19 위험 지각에 따른 신선식품 온라인 소비자 태도 및 구매 의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론적 배경입니다. 위험 지각은 소비자가 특정 구매 목적 달성을 위해 상표, 점포, 구매 방식 등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지각하는 주관적 심리적 위협으로서 소비자 구매 결정 과정에서 지각하는 위험 본질의 양이라고도 할 수 있고 위험 지각은 메르스와 같은 유행성 질병 위험에 대해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확률과 그 위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심각성, 개인 위험 취약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라고 정의합니다. 소비자 태도에서 태도는 개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의 하나로 어떤 대상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이에 대한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비자 태도는 실제 구매 행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고 코로나19로 전 세계적 공중위생 강화 및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 두기, 대면 활동 기피 등은 비대면 식품 구매로 이어지는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매 태도로서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소비자 의도를 구매 의도라고 하며 구매 의도는 소비자 구매 행동을 예측하게 하고 개인 상황, 기질에 영향을 받습니다. 구매 의도는 소비자 의사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구매 행동 의도이며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행동 예측에 가장 좋은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신선식품 소비 행태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사회적 거리두기, 면역, 건강 등이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식재료를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고 신선식품의 온라인 소비는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배경을 토대로 연구 방법은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연구 모형은 이와 같은 모형으로서 코로나19 위험 지각이 안전지향 태도와 금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분석을 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한 가설로서 첫 번째, 코로나19 위험 지각은 안전지향 태도에 유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안전지향 태도는 구매 의도에 영향,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코로나19 위험 지각은
구매 의도에 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로 설정하였습니다. 변수의 조작적 정의로서 코로나19 위험 지각은 측정된 항목으로 지각된 취약성, 지각된 심각성이며 지각된 취약성은 질병에 노출되어 감염될 가능성에 대해 개인이 받아들이는 정도로 정의하였고 지각된 심각성은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개인이 받아들인 정도로 정의하였습니다. 소비자 태도는 코로나19 확산 후 온라인에서 신선식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개인의 생각으로 정의하였고 안전지향 태도 문항만 분석에 활용하였습니다. 구매 의도는 코로나19 확산 후 형성된 태도가 행동화될 가능성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설문지 구성은 코로나19 위험지각 9문항, 소비자 태도 11문항, 구매 의도 5문항, 구매 행태 7문항, 인구 통계학적 특성 8문항으로 구성하여 리커트 5점 척도와 명목 척도로 구성하였습니다.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으로 설문 문항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 조사 후 수정 보완하였고 공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면제 대상 승인 후 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5월 10일에서 5월 12일간 조사를 진행하여 총 3일간 온라인을 통해 자기기입 방식을 실시하였으며 총 367명이 참여하였고 이상치값이 있는 것을 제외한 356부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습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신선식품 구매 행태, 코로나19 위험지각, 소비자 태도, 구매 의도는 빈도 분석과 기술 통계 분석을 하였으며 코로나19 위험지각은 탐색적 분석과 탐색적 요인 분석, 요인별 신뢰도 검증은 신뢰도 분석, 코로나19 위험 지각이 소비자 안전지향 태도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회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포본의 특성으로서 온라인 신선식품 구매 행태, 빈도는 주 구매 신선식품으로서 곡물류와 과일 견과류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 정보의 원천은 온라인 식품 후기에 대한 비율이 높았으며 구매 이유로서 저렴한 가격 그리고 장보는 시간의 절약에 대한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매 빈도로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일에 한 번의 비율이 높았고 1회 평균 구매 금액은 3만원에서 5만원 미만, 2만원에서 3만원 미만의 비율이 높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신선식품 구매 행태 변화 기술 통계 분석에서 구매 행태의 다섯 번째 코로나19 확산 후 온라인 신선식품 구매 빈도가 변화하였다가 긍정적인 0에서 1의 값을 가지고 있었고 코로나19 확산 후 온라인 신선식품 평균 구매 금액 변화가 마찬가지로 0에서 1의 값을 가지고 있는 플러스의 값으로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위험지각 기술 통계 분석에서는 쉽게 전염되는 질병이다, 고통스러운 질병이다, 확산의 심각성이 높다에 대한 비율이 순차적으로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소비자 태도는 배송이 편리하다, 장소 제약이 없어서 편리하다, 시간이 절약된다,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는 사회적 거리에 도움이 된다, 구매가 간단하다, 의 순으로 응답 점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구매 의도로서는 온라인 구매 횟수를 증가시키겠다, 온라인을 우선 구매하겠다, 지속 구매하겠다에 대한 응답 점수가 순차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요인 분석 결과를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위험 지각 요인 분석으로서 코로나19에 관한 위험 지각에 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변수의 신뢰도를 낮추는 변수는 제거하고 여기에서처럼 8개 항목에 대해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내적 일관성을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값은
이 표와 같습니다. 요인 분석 결과 KMO의 값은 0.841로 요인 분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고 구형성 검정 결과 유의 수준 0.05 기준으로 코로나19 위험 지각 변수 간 상관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인 분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 누적 분산 총 설명량은 77.572로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8개 항목으로 요인을 분류한 결과 이 성격이 유사한 항목끼리 분류를 하였을 때 요인은 3개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트 이용 시 감염 가능성, 가족이 마트 이용 시 감염 가능성, 주위 사람이 마트 이용 시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 요인 간의 그런 일치도를 보여 이 문항에서의 그런 결과값으로서 요인명은 개인적 취약성으로 명명하였고 그리고 쉽게 전염되는 질병, 확산 심각성, 감염 가능성에 대한 항목은 항목의 성격을 반영하여 사회적 취약성으로 요인명을 부여하였으며 치료하기 힘든 질병, 사망 가능성이 높은 질병도 항목의 특성을 반영해서 질병 심각성으로 명명하였습니다. 개인적 취약성은 고유값과 분산 설명력 과 신뢰도를 보았을 때 높은 내적 일관성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사회적 취약성과 질병 심각성도 그 신뢰도 부분에서 0.7 이상을 보이고 있어 내적 일관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설 검증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가설 1 코로나19 위험 지각은 안전지향 태도에 유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안전지향 항목으로서 개인적 취약성, 사회적 취약성, 질병 심각성이 안전지향 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위험 지각은 안전지향성 태도에 모두 유의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유의도는 0.05 수준에서 요인간 유의도는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가설 2의 안전지향 태도는 구매 의도에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에 대해서 단순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공산 설명력은 23.8%를 보이고 있었고 유의도는 0.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영향력의 크기는 4.488로 조사되어서 안전지향 태도는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지향 태도는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설 3의 검증 결과입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이 위험 지각 속성을 독립 변수로 하고 구매 의도를 종속 변수로 해서 요인 관계 검증을 위해서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할 확률은 0.001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변수들 간의 다중 공선성 검증을 위해서 공차한계와 분산 팽창 개수 검증 결과 모든 회귀 개수의 공차한계가 허용한계 범위 내에 있어 독립변수들 간 다중 공정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위험 지각 속성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개인적 취약성, 사회적 취약성, 질병 심각성 순으로 나타났고 코로나19 위험 지각
속성 중 개인적 취향성은 0.001, 사회적 취향성은 0.5의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코로나19 위험 지각과 구매 의도에 대한 가설은 부분 채택되었으며 코로나19에 대해 개인적 취약성과 사회적 취약성이 증가할수록 신선식품의 온라인 구매 의도가 증가하며 직접적인 경험으로 의해 예측되는 개인적 취약성이 간접적인 경험에 의한 위험으로 볼 수 있는 사회적 취약성보다 구매 의도에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설 검증 결과 연구 모형에 대한 결과는 이 그림과 같이 개인적 취약성, 사회적 취약성, 질병 취약성은 안전지향 태도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 질병 심각성 같은 경우는 구매 의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결과 온라인 신선식품 구매 행태 조사는 결과에서 온라인 신선식품은 과일 견과류 공유 구매 비율이 높고 저렴한 가격과 시간 절약으로 선호하고 있었으며 온라인 상품 후기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있었고 1주나 2주에 한 번 구매하는 비율 2만원에서 5만원 지출의 구매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구매 빈도나 구매 금액은 증가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주변 감염자로부터 누구나 쉽게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이다.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온라인 구매 횟수 증가와 지속 구매 의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위험 지각 속성이 안전지향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취약성, 개인적 취약성, 질병 심각성이 소비자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코로나19에 대해 사회적으로 위험하다고 지각하고 개인적으로 마트 등에서 구매 시 취약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치료하기 힘든 질병이고 사망 가능성이 높다라는 인식이 높을수록 안전지향 태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지향 태도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분석되었으며 소비자의 안전지향 태도가 높아질수록 온라인에서 신선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코로나19 위험 지각 속성이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준다라고 분석되었으며 개인적 취약성, 사회적 취약성이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코로나19에 대해 개인적 취약성과 사회적 취약성이 증가할수록 소비자의 신선식품 온라인 구매 의도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주요 시사점과 재현,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시사점으로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증가하는 온라인 수요에 대응하여 보다 안전한 신선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건강한 신선식품의 섭취가 소비자의 위험 지각을 낮출 수 있도록 신선식품의 영양적인 가치를 재조명함으로써 소비자의 이 트렌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수 있습니다. 재현으로서 코로나19와 같은 위험 지각과 식품 섭취 유형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특히 위험 지각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식품의 영양과 건강과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온라인 신선식품의 방향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며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온라인 신선식품의 바람직한 구매 방안의 홍보 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온라인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런 정보를 통해서 보다 혜택을 신선식품 구매에 대한 긍정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이 그 홍보 방안은 공공 캠페인이나 기업 마케팅 홍보 메시지로 활용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효과적인 위험 지각 인식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홍보보다 매스미디어를 통한 공적인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에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연구 범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서 지역 간 분석을 통한 실효성 있는 결과 도출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 위험 지각이 세부 식품 시장에서 어떤 태도와 구매 의도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세부 식품 시장에서 소비자 행동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기 속에서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